일단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요거 한번 하실래요? 요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 여기 보면 제 얼굴이 되게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여권 사진으로 제출되면서 타인에 비해 비위 뽑히는 건데 절대 제 얼굴이 큰 게 아닙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축제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께 물어보면 당연히 행복하다 답변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교 생활하면서 모든 순간 행복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연장면허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그 순간 행복하셨나요? 네. 아, 그러셨군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는 행복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 슬픔, 두려움 같은 이런 감정들을 겪게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힘들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졸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네, 맞아요. 저도 2년 동안 이 학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피곤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적 고민 많으시죠? 네, 그러시죠? 저도 지금 진짜 그 수학 같은 거는 정말 해도 안 되고 지금 진짜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저기 뭐야, 조기 졸업하는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막 공부 막 면허실에 자고 있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면 나보다 성적이 훨씬 잘 나오고 이런 좀 경험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가고 싶으시죠? 여기다 뭐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데까지 다 가고 싶어 하실 텐데 여러분 여기를 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세요? 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 그런데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니오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네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대학을 가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 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고려대나 연세대를 간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는 아,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대를 간 사람들조차도 아, 나는 의대를 못 갔어 이런 자괴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도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겠네요, 그러면? 근데 놀랍게도 그 의대를 나온 사람들에게 질문해본 결과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까 배설원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이런 데 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 내 가슴을 무엇이 뛰게 하는지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느 대학을 가도 뭐 서울대를 가든 MIT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내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요즘 참 취업하기 힘들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서울대 나와서 랩하는 빈지노나 아니면 카이스 나와서 노래하는 이장훈처럼 이렇게 대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근데 선생님이 시키는 일, 부모님이 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내려갈 텐데요. 여러분 이 영어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게 여기 제가 써놓은 거 보시면 You deserve to be happy 이렇게 적어놨죠. 이 단어가 여러분들은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은 충분히 빛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서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의 행복한 일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서 훌륭하게 사회에서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